그래서 치과 가야겠어. 아, 충치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양치질 좀 열심히 하라니까. 넌 이 순간 먹고 이제. 하나, 둘, 셋, 야! 추발음 더워 여름엔 이렇게 더울 땐 달고 시원한 게 짱이지. 아이스크림 다 먹고 초콜릿도 먹어야겠다. 아이, 그러게. 엄마도 너무 덥다. 아이, 엄마도 리아 먹는 거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네. 맞아 리아야. 에? 그거 아이스크림이랑 이따가 초콜릿 먹고 양치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엄마, 제가 아직 어린 줄 아세요? 당연히 안아줘. 그러다가 충치 생겨서 병원 가. 아휴, 안 생겨요. 지금도 아프지 않은걸요. 룰루랄라, 그럼 난 이제 내 방 갈게요. 양치 꼭 해! 아휴, 저 녀석이. 맛있다. 좋았어. 이제 시원하고 달달한 것도 많이 먹었고 컴퓨터 게임이나 해볼까? 아, 맞다. 엄마가 양치하라 했는데. 근데 지금 입이 달달해서 양치하면 치약 맛이 나서 별로일 것 같아.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지. 추바르. 맛있는 냄새. 여보, 오늘 아침 뭐야? 맛있는 냄새가 나네.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으라고. 짜잔. 우와. 아주 고기다, 맛있는 고기했지. 아이, 그러면은 내가 리아 빨리 불러올게. 아침 먹어야 되니까. 그래, 리아 좀 불러와. 리아야! 아무리 불러도 안 내려온다니까. 알았어. 리아야, 리아야, 아침 먹자. 아빠랑 맛있는 아침. 얘가 왜 강아지 소리를 내? 리아야, 리아야, 너 어디 아파? 너 밥 안 먹니? 저 오늘 밥 안 먹어요. 뭐라고? 뭐라고?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고? 응. 아니 얘가 말을 왜 이렇게 해? 일어나 봐. 아빠 얼굴 보고 말해야지. 너 볼이 왜 그래? 볼이 왜 그래? 아 해봐. 입 냄새. 야, 너, 이빨 언제 마지막으로 닦았어? 입안에 충치가 완전 많이 생겼잖아. 리아야, 너 치카치카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조금. 이 녀석, 양치질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 거야. 안 되겠네. 오늘, 마침 회사도 안 가니까, 아빠랑 이따 치과 가자. 알겠어? 안 돼요. 저 치과 싫어 말해요, 아빠.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양치질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응? 그리고 치과에 예쁜 간호사 누나 있어. 같이 가자. 이 녀석, 그러니까 이빨 좀 잘 닦으라니까. 여보, 나 리아 데리고 치과 좀 다녀올게. 치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이빨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리아가 지금 틀니 끼게 생겼어. 얼굴을 봐. 얘 얼굴이 왜 이래? 그러니까 못생겼지? 그래서 치과 가야겠어. 아, 충치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양치질 좀 열심히 하라니까. 넌 이 순간 어쨌든 빨리 치과 갔다 와요. 알겠어. 리아야, 빨리 가자 치과. 가오겠다.
너 야, 아이... 야, 갔다 오는 김에 스케일링 좀 받아와, 여보도. 야, 가자, 치과로. 아휴, 진짜 얘가, 어? 속만 썩이고 말이야. 야,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아빠, 여기 병원 맞아요? 아유, 그럼 이 동네에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는 많지만 치과는 여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단다. 싫은데. 아이, 괜찮아. 어? 여기 치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 아차.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저기 오늘 처음 왔는데요. 우리 아들 이름이 잉리아예요. 접수 좀 부탁해요. 접수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아, 네,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여기 병 분위기가 엄침하네. 리아야, 이거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이거 눈 딱 감고 딱 일어나면은 끝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휴, 그것은 몰랐는데 이거 간호사 누나가 좀 이상한 거 같아. 그치? 그치? 간호사 누나 이쁘기만 하던데 뭔가 소름 끼쳐. 그치? 준비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여기서 차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시죠. 아, 네. 아들! 괜찮겠지? 응? 안 괜찮아. 아이, 그래도 오늘 검사 받을 거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어? 아빠 여기서 딱 기다릴 테니까. 어? 이따 보자. 힝. 아드님은 이쪽으로 오시고 부모님은 티 한잔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따라오렴. 차가 맛있잖아. 아이, 아들 괜찮겠지? 차가 향긋해서 그런가. 낮잠이 막 몰려오네. 아유, 자야겠다. 자, 아, 해보세요. 이거 충치가 좀 있군요. 충치 치료하고 때우면 되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음침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여기서 나는 소린가? 계세요? 응? 여기서 소리가 났었는데 뭐였지? 응? 응? 혼나겠다. 그냥 돌아가야겠다. 어이? 아니 여기 이런 게 있네? 치과에 웬 바닥에 숨겨진 공간 같은 게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손님? 왜 깜짝이야! 환자분, 여기는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 따라오세요. 아빠는요?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 아빠가 절 왜 두고 먼저 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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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이게 무슨 일이지? 누군가 갑자기 몽둥이로 내 머리를... 일어났어? 너 뭐야? 넌 누구야? 여긴 어디고? 놀라지 마. 쟤네들도 너와 똑같은 상황이야. 뭐? 너 인여시티에 있는 작은 치과에서 갔었지? 오. 거긴 사실 치과가 아니야. 뭐? 너 하얀색 마스크라고 알고 있어? 하얀색 마스크라면 그 빨간 마스크를 잡는 하얀색 마스크? 그래. 그 빨간 마스크를 노리고 있는 하얀색 마스크는 의사였지. 근데 그거 알아? 사실 하얀색 마스크 두 명이야. 한 명은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 마스크를 노리고 있지만 다른 하얀색 마스크는 아이들까지 공격해서 입을 꼬매버리지. 뭐? 그리고 여긴 그 하얀색 마스크에 먹잇감이 된 아이들이 납치된 장소인 거야. 너도 그렇고 나도 곧 입술을 꼬매게 될 거라고. 뭐? 진짜요? 아빠! 너희 아빠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곳에 있을 거야. 하얀 마스크가 우리 입을 찢을 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피를 사용하거든. 아빠... 안녕 얘들아.